할렐루야! 오늘도 주 안에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하므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폐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본문의 바울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고 선포합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오자 유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슬그머니 그 자리를 떠나는 모습을 보고 남은 유대인과 바나바도 외식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바울은 복음의 진리를 따르지 않은 베드로를 책망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베드로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받습니다. 이것은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하고 율법의 형식적인 면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을 계기로 베드로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필요하고 바울이 이방인들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의 베드로는 인간적인 실수를 합니다. 이와 같이 영적인 지도자라 할지라도 책망받을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인간입니다. 이스라엘의 뛰어난 지도자였던 모세도 그랬고 여호수아도 다윗도 그랬습니다. 그들 역시 훌륭한 지도자들이었지만 모두가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만한 실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도자의 행동은 다른 사람에게 참 많은 영향력을 끼칩니다. 그렇게 지도자의 잘못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도 연약한 인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모세에게 장인 이드로가 있었고 다윗에게 선지자 나단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영적인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할 뿐 아니라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잘못을 할 때에는 잘못을 바로잡아주는 지혜로운 조언자와 권면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다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러한 자들을 그리스도의 은혜로 한 몸으로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서로 원망과 비방만 하기보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채워주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가야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이와 같이 외식을 하게 된 이유를 12절에 두려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이 두려워지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외식을 하게 됩니다. 물론 지금 시대적인 상황은 교회 안에 이방인보다 대다수가 유대인이고 유대인의 영향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유대 문화 속에 들어온다는 것이 일반적인 문화입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 명하셨고 바울의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
확인시켜 주신 일입니다. 그렇다면 가르치는 일이나 행동하는 일에도 누구보다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적용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를 깨닫게 하셨으면 확신 속에 행해야 합니다. 어떤 모습으로도 그렇게 살지 못함을 변명할 수 없습니다. 베드로처럼 심적으로는 인정하고 고백하지만 여전히 의심 속에 갈팡질팡하는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알고 믿는 이 복음에 대해 누구보다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다른 어떤 여지도 남겨두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어떤 길도 제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확신 속에 사도 바울처럼 오늘 하루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믿음 안에서만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본문은 바울이 먼저 인간을 의롭게 된 것은 율법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선언합니다. 이것은 바울도 베드로처럼 유대인이었지만 그런 그가 그들처럼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가능하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율법을 의의 기준으로 삼는다면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이고 이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신앙생활을 하는 외적인 모습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은 간절한 믿음입니다. 우리의 어떤 행위를 통해 의롭다 여기는 것은 주님을 죄인으로 만드는 또 다른 죄입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면 율법이라면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십자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리스도는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간절한 믿음이 없이 외적인 신앙의 모습만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삶의 현장 때문에 가슴 아파하십시오. 감격도 은혜도 확신도 없이 외적인 모습만 붙드는 모습 때문에 눈물을 흘리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주의 은혜와 믿음의 확신을 회복하십시오. 이 믿음의 확신 속에 우리와 동행하시는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 많은 옛 자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죽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찰 수밖에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가 삽니다. 내가 사라져야 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것은 나를 부인하며 사는 삶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다 주의 은혜로 살아난 자들이고 주의 은혜로 살아가야 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죽는다는 것은 내 뜻도 의지도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뜻과 의지대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찌 보면 답답하고 수동적인 인생을 사는 것 같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을 무가치하고 아름답지 못하게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살아갈 때 누리는 풍성하고 아름다운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우리가 죽어야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고 우리가 사라져야 누릴 수 있는 생명이 있습니다. 이 하루도 이 은혜와 사랑을 주 안에서 누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의 귀한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베드로와 바나바는 누가 뭐라 해도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식하는 모습에 빠짐을 보게 됩니다. 우리 역시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 감격하기보다 내 행위에 만족하고 율법을 의지하는 삶의 모습은 없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의 의로움은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때문임을 알게 하시고 오늘도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거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나의 삶 가운데서도 세상의 정욕과 욕심도 모두 십자가에 못 박혀 하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진실하신 구원의 크고 영원하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